대종수 신부님이라고 노안에 계셔요. 근데 그 신부님이 86년도에 아파트에 오셨어요. 근데 성모님 오시는데 성모님 앞에서 성모님 손을 잡고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만큼 성모님 방울이 뚝 가가지고 세상에 열 떨어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떨어지면 열 떨어져야 되잖아. 주님과 성모님 모하실 열심입니다. 성모님 여기 계셔서 하늘 흘리셔도 여러분에게 다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너무 놀라요. 아니 어디서 물이 떨어진 거야? 근데 성모님 요만큼 계셨는데 성모님 눈에서 이렇게 탁 떨어져 내린 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모님을 좋아하셨지만 잘 안 오셨어요. 광교교구 막 반대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한 번 92년도에 저한테 오라게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본당 신부님한테, 본당 수님한테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본당 이천순 나자리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랑 가자. 그래서 또 원장 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도 갈게. 갖고 신부님하고 수님 세 분하고 박안드리아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갔습니다. 6시 갔어요. 그런데 혼자만 들어오래요, 신부님이. 유리아 들어와, 신부님이랑 다 오셨는데도 세상에 인사도 없고 아파가지고 계셨어. 그러니까 저만 불러요. 제가 들어가서 신부님하고 수녀님 오셨으니까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 혼자 해. 저 혼자 해가지고 혹시 치우될까 봐서 저 혼자는 그때 안 할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승명이 하지? 밖에 나가서 신부님 감옥에 있어서 저 혼자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뭐 혼자 가세요 하셔서 감옥하고 들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요, 제가 침도 잘 안 삼켜져요. 집에 와서 물을 먹는데 물이 완전히 박차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터져나오면서 그대로 막 거의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물이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이 안 들어가요. 15일 동안을 물 1cc도 찌끔찌끔찌 큰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 다 찍었는데 아주 배에 염증이 꽉 차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큰일 난다고. 염증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거의 다 장이 꼬였대요. 그러니까 더 꼬여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입원을 해서 민건 꼽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 예, 입원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차를 탔는데 갑자기 제가 박안드레한테 영산포 갈비집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을 그대로 따는 거거든요. 영산포 갈비집 가자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민감하고 누워서 움직이도 말랑했는데 아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 뭐 갈비 몇 개 주려나 보다. 일단 가보자. 갈비를 시켰어요. 2인분에 한 판씩이거든요. 세상에 계속 보여주고 난 계속 먹었어요. 안 되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세 판을 시켰어요. 세 판을 혼자 다 먹은 거예요. 뭐 6인분 먹었죠. 이제 또 한 판 시켰어요. 아니 이러다 큰일 났는데 아니 이제까지 안 봤냐. 주님이 해주시면 못 하실 것이냐. 주님께서 먹이시는 거지 이거 내 입으로 먹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 형제가 그동안에 나주 성모님 집에서 어마어마한 걸 많이 봤죠. 그랬는데도 아 진짜 큰일 나겠네. 보통 사람도 6인분 못 먹잖아요. 근데 또 한 판을 시켜가지고 또 먹고 있으니까 진짜 괜찮아요? 나 괜찮아. 근데 아 얼른 먹어. 그랬더니 몇 잔만 먹고 못 먹겠대요. 그걸 제가 또 다 먹었어요. 이거 주님의 기적 아닙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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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